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1980년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2007년 12월 6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종합보고서가 그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이른바 불량배 소탕계획, 삼청계획 5호입니다. 이 불량배 소탕계획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년 8월 4일부터 81년 1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쉬운 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삼청계획 5호는 계엄사령부와 국보위 산하 내무, 법사, 건설, 보건, 문교, 경과, 사회정화, 그리고 지역 단위 업무 추진위원회별로 책임 업무와 협조 업무 사안으로 구분해서 업무가 분담되고 집행되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소속되어서 활동했던 내무분과위원회는 불량배 첩보 수집, 불량배 검거, 신고 및 자수권유 조치, 사후 관리 등의 책임 업무를 수행했고, 또 지역 추진위원회 편성과 운영, 순화 교육, 취로 사업, 홍보 대책 등의 협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1980년 7월 29일자 국보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 검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순화 계획, 아까 말씀드린 삼청 계획 5호에는 검거자를 2만 22명으로 추산하고 사단별 배치, 숙식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2만 22명에 대한 검거자 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완구 후보자는 치안본부 기획감사과에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내무분과 행정요원으로 파견되어 일했습니다. 당시에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이었던 김만기가 국회 오공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해서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 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완구 후보자는 이 삼청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그 공로로 보국 훈장 광복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보국 훈장 광복장 수여의 근거인 공적 조서를 제출할 것을 후보자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상훈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문의 결과 해당 공적 조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부에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또 혹시 국가기록보존소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이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각부를 통제하거나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인한 폭동 행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진 조치는 내란 행위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서 볼 때 삼청교육대 사건은 공직자 숙청이나 언론인 해직 및 언론 통폐합과 함께 내란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계엄법 등에 따르면 삼청교육 설치와 같은 국책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고 나서야 집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보위 상임위원장 당시 전두환의 재가만을 거치고 국무회의에 부의하거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삼청교육 계획을 포고했던 계엄포고 제13호 역시 계엄법 13조가 규정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등의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은 군사상 필요할 때로 한정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계엄법 제13조 규정에도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청교육과 관련된 국보위 지침은 검거 대상이 매우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조치였고 또 그 과정에서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검거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른바 불량배의 등급을 심사해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없는 심사분류위원회의 심의에 의거해서 4등급으로 분류해가지고 A급은 군사재판 회부, B급과 C급은 군부대에 수용해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시키고 D급은 혼방을 시켰는데 이와 같은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청교육대 사건은 반인간적인 가혹행위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청교육대 사건은 우리 현대사가 낳은 최대의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이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서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당시 국보위 내무분과위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인용한 자료들은 여러분께 이메일로 또 문서로 다 배포해 드릴 생각이고요. 더 자세한 것은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